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BMW 750Li 액티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차에 대해서 저는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스펙이나 그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일단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느끼는 점, 그리고 차량의 운행 시스템 같은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근래에 이제 액티브 하이브리드 차량을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리가 완료된 다음에 시운전을 하면서 지금 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 이제 국내에 정식 수입된 모델도 있지만 이렇게 직수 모델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직수 모델의 경우는 이 마일메다 게이지가 같이 존재하고 있죠. 킬로메다랑 마일메다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차량은 2011년식의 BMW 750 차량이고 차량의 코드네임은 F04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F01 숏바디, F02 롱바디 그 구분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액티브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연비에 최적화된 차량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에서 발전을 하고 발전이 된 전기로 구동을 하면서 저속 구간에서는 모터가 구동하고 고속 구간에서는 엔진이 구동하면서 연비를 절약하는 시스템으로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BMW 750 액티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비 절감이 목적인 차량은 아니에요. 운행 중에 모터로 구동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일단은 무조건 전부 엔진으로 구동을 하고요. 그 출력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고속으로 주행을 하거나 고RPM 영역, 급가속 영역 등 차량의 출력이 부족한 상황이 될 때 모터의 힘을 빌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료 절감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도 아주 크지 않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계기판을 보시면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가 나와요. 우리가 악셀을 밟았을 때는 지금 엔진의 힘으로 차량이 직진을 하고 있고요. 악셀을 놨을 때는 이렇게 변속기에 달려있는 발전기가 전기를 일으키면서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요. 그리고 급가속을 할 때는 이제 e-부스터라는 표시가 되면서 그 전기 모터의 부스터 역할을 해요. 차량은 N63 엔진이 올라갔고요. 4400cc의 가솔린 엔진, 8기통 가솔린 엔진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750Li, 750i 고차량에 들어가는 엔진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출력은 뭐 일반적인 엔진의 출력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엔진에 발전기가 빠져 있고 발전은 그 미션에 달려 있는 전기 모터가 거꾸로 구동을 할 때 발전을 하는 시스템으로 충전도 하고요.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도 하고 일반적인 자동차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도 일으키고 있어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엔진을 가속을 할 때는요. 충전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충전을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출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요. 악셀을 놨을 때, 지금처럼. 악셀을 놨을 때는, 그때는 이제 폐 에너지라고 하죠. 우리가 동력 에너지의 폐 에너지. 그러니까 탄성 주행을 하면서 차속이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그 미션에 달려있는 전기 모터로 발전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는 굉장히 용량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휴대폰 배터리 표시처럼 4칸짜리 배터리 양으로 표시되고요. 요거는 주행을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이부스터를 한번 쓰면 조금씩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차량은 배터리의 효율이 좀 떨어진 거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진단기 상에서도 배터리 효율이 약간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새 배터리로 바꿀 수는 없죠. 뭐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운행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배터리 가격만 1,600만원이에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장 큰 단점은 일단은 시간이 오래 흘른 다음에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지고 배터리를 교환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 차량은 뭐 지금 연비를 절약하는 시스템이라고는 사실은 눈꽃만큼도 볼 수 없고요. 차량이 정차했을 때 시동이 꺼지는 정도? 그 정도만 뭐 연비를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지, 배기가스를 절약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만 시동이 꺼지면서 연료를 쓰지 않는 시스템이고, 나머지는 실제로 운행하는 데는 실제 750과 연비가 비슷하거나 더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공차 중량이 더 무겁기 때문에, 배터리랑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올라간 차량의 경우는 당연히 무게가 증가하고, 그 증가한 무게로 인해서 연비 손실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차량을 고르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니까 연비가 좀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고르시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된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고장 시에 뭐 엔진의 부품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하게 사용하는데요. 그 외에 뭐 미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을 수리할 때는 하이브리드만 들어가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품 수급 면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당연히 몇 대 생산이 안 된 차량이기 때문에 부품의 개발비가 들어간 부품 값은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지관리비 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차량 중에 하나예요. 그 왜 이 차를 타야 되냐 하면 출력이죠. 가속력. 그것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일반적인 750만으로도 출력의 아쉬움은 별로 없어요. 8기통 4400cc에 터보가 두 개가 올라가 있는 N63 엔진 같은 경우에는 400마력대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2톤이 좀 넘는 이 7시리즈를 끄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760 바로 아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다른 뭐 등급으로 분류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가격면에서는 760 바로 밑에 등급이라고 봐야 돼요. 저라면은 사실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린 거고요. 연비는 대략 시내에서 타고 다니면 한 5k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5km, 6km. 어차피 연비 보고 탈만한 차는 아니기 때문에 뭐 연비를 신경 쓴다라는 얘기는 플래그십 등급에서는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벤츠 S클래스를 타면서 연비, BMW 750 7시리즈를 타면서 연비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연비는 포기하되 나의 승차감이나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거기 때문에 연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무튼 뭐 간단하게 제가 차량의 제형 같은 거는 사실은 외우고 해야 되지만, 제가 전문적인 리뷰어가 아니니까 제원 등은 뭐 포털에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뭐 요 차량을 만약에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750에 들어가는 N63 엔진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질병들이 좀 있어요. 한 4-5년, 한 5년 정도 이상 타게 되면 일단은 터보로 들어가는 오일 라인, 그리고 터보에서 리턴되는 오일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리턴되는 오일 라인에 의한 오일 누유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 그리고 블로바이 가스 라인들이 좀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라인들이 오래돼서 터져서 오일이 또 누유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초창기 때 N63 엔진 같은 경우는 인젝터의 문제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일 소모 증상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원래 소모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타야 되는데, 뭐 청취로 미만으로 뭐 한 300km에 1리터씩 먹는 차량들도 있으니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한 5년 이상 된 750 같은 경우, 한 6년 정도 된 750을 사신다고 하면 엔진을 오일 소모되는 거를 수리할 각오를 하고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오일 소모가 아주 고질적인 질병인지라 수리를 안 하고 탈 수는 없을 거예요. 누유랑 오일 소모. 그래서 750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세차 때만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엔진의 질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주행 질감이 아마 전기 모터가 중간에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이 엔진이 약간 좀 거칠다는 느낌은 좀 받아요. 아주 부드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지만 750 LI 같은 경우도, 750 N63 엔진 같은 경우에도
그 터보 직분사 엔진이다 보니까 약간 엔진의 필링이 아주 부드럽다는 느낌은 저는 받지 못해요. 오히려 7 시리즈를 고른다면 후기형 740 NO 엔진이 올라간 차량을 고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오늘은 뭐 허접한 리뷰였지만 일단은 뭐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이 차량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고 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